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벽을 허물다 센서 스티즈입니다. 2022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3개의 마을에 대한 반격을 실시하여 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완파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전투의 영상입니다. 아조프 스탈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처절한 항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데사로 미사일이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오데사가 러시아군에 의해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최소 4회 이상의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한 도로에서 매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료트럭 한 대와 자주포 한 대를 격파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우크라이나군의 탱크와 보병 전투차, 요새 등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첸군들입니다. 이들은 새롭게 우크라이나로 투입되는 체첸군입니다. 비장한 모습입니다. 몰도바입니다.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연료를 실은 대규모 열차 행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는 러시아 MTLB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국 정보부가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가 군사 활동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우크라이나군에 막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에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또한 해군군 그 어느 지역에서도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러 반군 중 하나인 도네츠크군이 마리우폴 전투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 사실상 괴멸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잘 싸웠던 군대가 친러 반군이었는데 친러 반군이 더 이상의 전쟁 수행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도네츠크군이 전부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민사작전, 보급 등 비전투적인 요소조차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아 사실상 무력화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이때까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된 장교 가 몇 명인지 알려주는 통계표입니다. 이때까지 300명 이상의 러시아군 장교가 사망한 모습입니다. 장성들도 여럿 있습니다. 개전 2개월 만에 너무 많은 장교들의 전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이 러시아군에 대한 MBC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